침입자들에게 도달하라. 선택해라. 100원. 고비는 점액을 쓰는 겁니다. 은비 세상 강화하고 당혹을 받는다는데 결함을 받는 모든 카드를 무작위 상태 이상 카드로 변환합니다. 아이언클레드 주면 잘 쓰겠는데. 왜 저주냐 이게. 뭐 저주긴 해. 으아! 어허. 걸렸다. 공격을 받을 때 공격한 대상에게 점액을 부여합니다. 점액이 제일 짜기 쉬운 것 같은데. 시작 터보. 금강저 사이징. 앗. 다음에 사이징. 펌으로 소비하면 핫기를 얻습니다. 핫기를 얻습니다. 발음이 핫기가 맞나? 핫기. 두 가지로 분열합니다. 향로. 페로 페로. 전투마다 최대 8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슬라임을 흡수하면 힘을 얻습니다. 두 장 뽑고 한 장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카드의 비용만큼 할기를 얻습니다. 해보면 슬라임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한 바퀴 쭉 해봤는데 슬라임이 좀 나은 것 같고 만든 모양새가 좀 나은 것 같은. 완성도. 완성도 제일 구린 것 같은. 구린 거는
그렘린이 제일 구린 것 같은. 그렘린이 제일 엉망이야. 변신 로봇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어나. 내 향로. 타격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마트료시카 분할과 정복. 슬라임 하나당 10의 피해를 주고 흡수합니다. 취약을 1, 점액을 4. 소멸. 오비하면 취약. 흠터레스팅. 비찬다 비차. 웅덩이의 형태 불가침을 얻습니다. 웅형. 이 돈이 없잖아. 도망간다. 히히 못가. 점액을 부여할 때 추가로 2부여합니다. 몹들은 왜 깝칠까요? 벌써 먹을 만한데. 손목검도 괜찮을 것 같은. 사일런트로 저 이벤트 띄우면은 손목검 양손에 끼고 질럿 가능? 아이고. 안녕하세요. 힘을 이 잃고 잠재력을 이었습니다. 잠재력 왜 이렇게 쓸모없음.
앗! 벌써 까먹었네. 어차피 돈도 안 훔쳐가는데 저거 때릴 필요가... 아니, 도망 안 가네. 도망 안 가는데? 저 친구 공격력 왜 1인근데? 진흙탕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진흙탕. 이거. 돈은 훔쳐도 영혼은 훔치지 않겠습니다. 고객 감동. 악, 할기. 태클까지 쓰고 쓸걸. 힘 언제 음수 되냐.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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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로 더 나이스 가이. 엑스 플러스 1. 좋네 이거 강화면. 때린다. 죽였어. 꿀꼬뉴를 죽였어. 꿀꼬뉴. 뭐지? 중괄호가 괄호를 안 집었으니 이제 그냥 중입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냥 중임. 안녕하세요, 중입니다. 아이엔지. 중은 마작하면서 버렸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백발 중괄. 맛할. 깡냉이. 레벨업. 레벨업 너무 구리다. 버프 해야 된다. 한 3-4 해야 될 것 같은데.
35? 35, 46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재력은 2 올라야 1 오르는데 기본 슬라임도 없고. 호강모험 쓰고 빙하 쓰면은 방어력 2 증가에 턴마다 2 받는데 잠재력 1 얻으면은 잠재력 2가 올라야 1방어가 오르는데 슬라임 두 마리씩 순풍순풍 낳는 것도 아니고. 이펙트 그네신인가? 수순했다. 이 차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하나 둘 얍. 원투. 분열하면 이 카드를 가져옵니다. 하나 둘 셋. 야, 어머니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몇을 이 모두 보면서 느낀 건 조건 없는 드로우 카드가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은 걷어내기 고객님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조건 작작 붙이고 직관적으로 만들어. 뭐야 이건 또. 뇌. 이 카드의 메아리를 손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겁나 센 저주네 이거. 근데 이거 이득인데. 저 감금 걸스의 이득각인데. 메아리 휘발성이라. 이게 첫 카드면 얘 미친 저주네. 핵노답 저주네. 드로우 끝나고 꽉 차지 않을까? 아 망했다. 알려줘. 뽑을 건 다 뽑네. 방어도 개꿀인데.
하늘을 한 장 복사하였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세력이 7밖에 없어서 더 주반 뭐야 딜 왜 이렇게 세? 이가 저 맥 다 쳐먹었네. 대서 없는 색. 알려주십시오. 불가침 없었으면 미국 갔다. 명령 열심히 하면 보강 모음만큼 효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번까지 명령합니다. 무작위 전문가 슬라임. 전문가 슬라임 별로던데. 비늑탕 거머리가 좋은 듯. 아 뭐야. 범액으로 이득 보는. 더맥으로 이득 보는 카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끈스 끈비. 강화가 안 돼 있네. 끈비 강화 됐으면 썼다. 성장. 강이 죽이면 300원 줘요. 난폭한 타격 떴다. 점액 효과 2배.
훔쳐갔던 거 다시 뺏고 300원 주. 근데 어차피 그 300원 열쇠 뽑을 때 쓰기 때문에 딱히 더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우면 더 어려워지. 일러스트 일러스트 웃기네. 혹시 아기네. 분열 밀어선 가슴이 웅장해진다. 때려야 할 수 있을 거요. 진짜 개떡같은 기미님 우리 땅에 다 있습니다. 아, 누구냐고. 아이, 병닭 같은 기미. 너냐? 응, 아니야. 얘를 112. 얘를 170. 내 턴 시작 시 무작위 활기를 한 장 발굴합니다. 활기. 활기, 활기. 높. 위선만 좋은 것 같은데 뭐 있을까? 아니 저거 방어도 챙겨줘서 괜찮은데? 엥. 얼쇠라 개구리였네. 여기 잡고 저기 가서 열쇠 부숴야 되니까 저기 갈 때는 100원 100원 들고 가야 되네. 잠재력을 3 얻습니다.
포텐셜을 얻습니다. 뭐 먹었냐? 싸움꾼. 싸움꾼 별론데 소멸은 되니까. 사사는 승리. 빨간 각기둥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호. 든든. 으아, 말하는 어둠이다. 우리가 산만한 슬라임. 명령할 부하가 없다. 아니 근데 자기가 분열해놓고 부하 맞아? 본인 아니야? 쉽지 않음. 아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되려고. 아, 안 돼. 연병. 포비하면 할 길을 얻습니다. 범행만큼 망어도를 얻습니다. 뭐요? 비슷한 놈들끼리 싸우네. 홀헐. 취약 점액사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여기 맞나 길? 맞네.
내 머리 할기. 발작. 블루스 그린 떴어. 아니 왜 이러지? 왜? 아휴. 컴퓨터 뭐 잘못되면은 뭐 답도 없어. 은비 슬라임이 선명하게 대머리를 앓고 있었다. 여름이었다. 이런 태클들 맞았다. 자지. 배를 40, 배를 76. 주목. 다음번에 적의 공격으로 체력을 잃는 것을 막아주고 얼라임을 흡수합니다. 살려줘. 내가 죽는다고요. 흑공대가 나왔나? 흡수. 블루 스크린 떴어요. 얘를 백. 블루 아카이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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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체력 어디 갔는데 미친 게임. 마법 피자 포션 저거 삭제해야 된다. 나올 때마다 꼴받네. 메탄 처음 소비하면 할 길을. 얼라임은 방어도 뭐 어떻게 그냥 힐 해야 되나? 146방어 켈리 하나만. 슬 간머니 백크랩 피해량이 증가하고 반동 피해가 증가. 웅덩이의 형태. 겁나 꿀잠 자네. 망할 전기구지. 내 디펙트도 P500 만들어주라. 그렇게 어렵게 잡진 않았네.
난 폭탄 태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네.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악함을 느낍니다. 도키도키. 두근두근 구정맥. 꼴받게 하네 진짜. 개같은 겐 정말 킹받는 모드가 아닐 수 없다. 카드 잘못 썼네. 엑스코스트 카드만 썼으면 되는데. 매 전투시 처음으로 파워카드를 사용하면 힘 1, 방어도 6을 얻습니다. 매턴 2번까지 카드를 사용한 대상에게 명령합니다. 루이산만이 수비보다 낫긴 해. 좀 뻑써. 슬라임을 흡수하면 힘민첩 1. 이것도 되게 괜찮은 카드 같은데. 내 카드를 사용할 때 2회복 갑니다. 이번 턴 처음으로 공격 피해를 준다면 다음 턴에 에너지를 1 덜 받습니다. 뭐야 미친. 내 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공격 카드 피해량이 0이 됩니다. 뭔 개소리야 이거. 보관 저거 개반대. 슬라임 카운터인데. 아니 저거 미...
아니 슬라임 카운터잖아. 저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번 턴에 니오우에게 가는 공격의 피해가 0이 됩니다. 뭐 다 0이래? 장난하나. 내 파워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마다 힘을 이었습니다. 뭐 다 니 힐이고. 이건 고래야 게임을 이겨. 아 공격 카드 못 쓰는데 어떡하냐. 아 내 웅덩이 휘발성 달렸어. 아 첫 턴 공격 카드 0이면은 점액 카운터 시계 맞는데. 아니 영딜이야 이거. 아니 영딜이 아닌데? 뭐야? 도박해야겠는데. 아이 개같은 개. 다운폴에서 제일 그지같은 개 니오우야. 얘를 214. 얘를 168. 막타! 막타 모침. 보공. 꿀맛. 아니 한 판 하는데 두 번 튕김. 맙소사. 똥컴. 분화는 끝났다. 올해 너프 좀.